어, 재일 씨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저번에 시럽 빌려준 거 너무 고마워요. 안 빌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, 뭐 돕고 살아야죠.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. 근데 요즘 뭐 날씨가 추워서도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지 않아요? 저도 그냥 뭐 단골 장사하고 있어요. 다 똑같네요. 네, 네. 어, 재일 씨, 손님 나간다. 어, 네. 어디? 아, 감사합니다. 네. 형규 씨. 아이, 승환 씨. 재율 씨가 말한 단골이 형규 씨였어요? 형규 씨 우리 카페 단골이잖아요. 왜 거기서 나와요? 아, 제가 좋아하는 음악 징글벨 나와서 그것만 듣고 나오는 길이에요. 그거 우리 카페에도 징그럽게 나오는 건데. 아, 형규 씨 지금 양 카페에 걸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럼 내가 세컨 카페네. 승환 씨,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. 저 저번에 다이어트 할 때 초코 케이크 서비스 줬잖아요. 다이어트 중인 건 알았어요. 네? 그럼 어떡해요? 신메뉴 나오면 제일 먼저 먹이고 싶은데. 너 다시 돌아와. 형규 씨,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징글벨 마저 들어요. 저 잠깐. 그래요, 그럼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하세요. 저도 어차피 저런 싸구려 커피한테 형규 씨 뺏길 것 같지 않으니까. 싸구려?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. 승환 씨,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응원할게요. 아니요, 됐어요. 이미 엎질러진 커피인데요. 가세요. 제가 말했죠.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응원한다고.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. 아직 커피는 주문 안 했으니까. 커피 안 시켰다면서요? 아, 이거 휴대용 안마기예요. 앙. 형규 씨. 아, 형규 씨. 아, 그렇게 단골 잃고 질척거리지 마세요. 어차피 밑받은 잔에 커피 붓기니까. 뭐 임마? 사장님, 잘 먹었습니다. 아, 또 오세요. 네. 원우 씨? 아니에요, 사람 잘못 봤어요. 원우 씨, 왜 거기서 일어나세요? 아니죠, 신발끈 묶느라고 잠깐 앉아 있었던 거죠? 아니, 원우 씨 오늘 신발끈 없는 어그부츠 신고 왔어. 뭐? 아! 원우 씨, 카페 옮긴 거예요? 아니죠, 말해봐요, 왜 말을 못해요? 저한테 서비스 좋은 카페가 필요했다고요. 휘핑크림 추가하면 컵 밖으로 크림이 삐져나오는 그런 카페요. 원우 씨, 저희 카페 서비스 좋잖아요. 서비스가 좋다고요? 네! 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기억 안 나세요? 제가 시원하게 타드렸잖아요, 왜 그러세요? 얼음이 너무 많았다고요. 그게 왜요? 두 번 바니까 없어졌어요. 몰랐어요. 늦었어요. 그리고 이 카페는 왜 오미자차를 안 팔아요? 원우 씨, 누가 요즘 오미자를 먹어요? 오미자를 누가 좋아해요?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? 저희 엄마 이름이 오미자예요. 몰랐어요. 늦었어요. 원우 씨, 그럼 제가 빨리 오미자 타드릴게요. 필요 없어요. 왜요?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요. 몰랐어요. 늦었어요. 원우 씨, 원우. 믿는 단골에 발등 찍힌.